H&D의 신곡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네, 데뷔 후에 첫 번째 미니 앨범이죠. 소울메이트. 네. 타이틀곡이 두 개예요. 그 중에서 소울 들어볼 소울. 건데 듣기 전에 어떤 곡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되게 강렬한 비트가 인상적인 그런 곡이고요. 엄청나게 강렬하죠. 네, 저희의 약간 섹시미와 퇴폐미를 그렇게 볼 수 있는. 아, 퇴폐적이기까지 했나요? 네, 이제 뮤비를 보시면 퇴폐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조명이 좀, 네. 그쵸. 좀 그런 조명이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조명이 좀, 묘한 조명을 네. 많이 사용하시긴 하더라고요. 네. 그쵸. 알겠습니다. 비트는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네, 엄청 네. 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네. 지금 발매되는 순간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미 발매됐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다 이미 들어봤어요. 이제 활동 그래서, 중이라서 저희가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유롭게 이렇게 어떤 곡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H&D의 첫 번째 미니 앨범 소울메이트의 타이틀곡 소울. 네. 영혼이죠? 영혼이죠? 영혼, 네. 네. 들어볼게요. Neighbor Now. 진짜 강렬해요. 아, 엄청 강렬하죠. 네네. 네. 이게 다른 수식어 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믹스죠. 믹스 자체도. 네. 그러니까 비트가 진짜 세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약간 고막 때려. 근데 이게 네. 듣기만 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저희 뮤비까지 찾아보시면 네. 이게 춤이 엄청 세거든요. 춤도 세더라고요. 네. 네. 그것도 함께 보시면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 뮤직비디오를 보고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데 네. 네. 다른 분들이에요. 네. 이분들이 소울 뮤직비디오에서는 다른 사람으로 나와요. 화가 많이 났어요. 네. 뮤직비디오에서는 네. 다르게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뮤직비디오에 춤이 진짜 세더라고요. 네, 엄청 네. 세. 그래서 이게 한번 하고 나면 정신이 이제 혼미해져가지고 오래 달리기 같은 거 네. 한 것처럼 쉴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그럼 노래하면서 하면 더 힘들겠다.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죠? 해야죠. 네, 해야죠. 해야죠. 네. 네. 그러니까.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노래 잘 들어봤고요. 네. 춤도 같이 구경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노래 듣는 동안 굉장히 그 노래와는 괴리감이 있게 너무 이렇게 다소곳하게 앉아 계셔서 네. 순둥순둥하게 앉아 계셔서 약간 기분이 묘했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H&D 모시고 있고요. 6시 5분 전 청취자분들께 한 분씩 네. 같이도 하고 네. 한 번씩도 네, 정식으로 인사 여유롭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 둘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둘, 네. 셋. 안녕하세요. H&D입니다. 네. 저는 H&D에서 섹시와 춤선을 담당하고 있는 이한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H&D에서 남도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남도현을 맡고 계신 분이요. 아, 남도현을 맡고 있는 도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페퍼톤스에서 이장원을 맡고 있거든요. 네. 네, 자, 강렬하네요. 굉장히 팔방미인이시네, 남도현 씨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목소리 말하는 톤 이런 것도 좀 소울 노래랑은 아무 관계가 없으세요. 네, 맞아요. 엄청 강력했던 그분이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섹시해요. 네, 그러니까요. 빠져드는데 오늘 위험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 Neighbor Now. 곡 소개를 좀 봐볼게요. 네. 중저음과 고음을 넘나드는 이한결의 섬세한 보컬. 네. 남도현의 거칠고 시크한 음색, 쉴 틈 네. 없는 몰입감을 선사해 중독성이 있는 곡이다. 네. 너무 멋있어서 좀 말을 더듬게 되는데. 아, 네. 근데 지금 설명해 줬어요. 중저음과 고음을 넘나드는데 근데 고음은 좀 키가 높아. 그래서 좀 낮춰서 이제 네. 살만해. 네, 살만합니다. 네. 그리고 남도현의 거칠고 시크한 음색. 이거 하고 싶은 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아요. 네. 그 어쨌든 다 전 믿어요. 거칠고 시크하세요. 네, 눈빛은 섹시하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 지금 하얀 형광등 다 틀어놓고 네. 맞아요. 말하자면 지금 이제 알몸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네. 반주 안 틀어드릴 건데 네. 지금부터 뭐 시킬 건지 조금 아시죠? 알 것 같아요. 왠지. 네, 뭘까요?
네, 한 소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를 정말 잘 듣고 싶어서 네. 이게 알겠습니다. 아, 원망의 눈빛, 원망의 눈빛 느끼는데 네, 목소리를 보니까 아니 중저음과 고음을 넘나드는 섹시한 보컬 그리고 남도현의 거칠고 시크한 음색. 네, 조금만 들려주세요. 한 소절씩만 네, 네. 부탁드립니다. 그럼, 한 개씩부터. 그러면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만 네네 네. 도입부 부분만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아 감정 널 향해 다가가 숨죽인 영혼을 꺼내 네, 와 다가가 죄송합니다 네 와 아, 근데 목소리 알맹이 같아 이게 네 좋네요 아, 아 그래요 지금 너무 지금 약간 전문적으로 말했다 네. 뭐 알맹이. 다른 말을 모르겠어요. 네 목소리 저도 알맹이로만 알고 있어요. 네, 알맹이가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정말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섹시하고 커피 향이 좀 나는 네 커피 향이 좀 나는데 근데 마시면 취하는 느낌이 있네요. 네. 와. 오케이 자 남도현 씨의 그러면 네. 거칠고 시크한 음색도 조금만 들어볼까요? 네 할게요. 우리 나나 한 번도 본 적 없잖아 우리 같은 combination My love be patient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어 We could go and rock the nation 잘 들었었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 근데 진짜 신기해요 도현 씨는 진짜 신기한 신기해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요? 전원이 이렇게 딱딱딱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아가 여럿인 것 같은 아~ 느낌이 제가 항상 볼 때도 그래요 아 그래요? 자아가 여럿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그 순딩 뭐 네. 이런 느낌인데 근데 한 소절만 어떻게 보세요? 네 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감정 잡을 시간도 없이 바로 그냥 네, 네. 그니까요 감사합니다 지금 오히려 준비 시간은 한결 씨가 훨씬 오래 걸렸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한 소절만 해보겠습니다 이런 네. 느낌이었는데 남도현 씨는 네 해볼게요 이런 느낌이어서 진짜 네,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6시 5분 전